주인공인 우리 무릉선 선생님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주식회사 계농관리 우리 홍익표 사장님,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열차 우리 노학자 우리 진구님, 그리고 배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우리 회원님들, 또 저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또 계농관리회사에서 오신 우리 소장님들,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강은혜 또 시인님도 오셨고,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무하라 감사 말씀 드릴 말이 없습니다. 오늘 남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. 일일이 제가 이름 호명하면서 인사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저는 카페 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잠깐 일로 나오세요. 일로 나오세요. 아니 형수님은 앉아 계시고, 자 우리 이제 뒤로 뒤 도르신 형수님을 향해서, 그래도 형님은 가셨지만 형수님 오래오래 사시고 이 자리에 또 같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사 한번 드리세요. 네, 한번 안아주세요 형수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래오래 형수님도 사시기 바랍니다. 앉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은 오늘 그 무릉선 선생님의 고위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